안녕하세요, 푸시케이입니다. 저는 오늘 싱코코님의 채널을 칭찬하면서 입었던 옷을 소개해드립니다. 예, 제가 우리 싱코코님의 강아지가 아니고 고양이가 하얀 고양인데 검은 점이 있어요. 여기 입에도 이렇게 점이 있고, 그래서 제가 와일앤 블랙을 입었었어요. 그래서 하얀 갈대가 있는 이미지와 함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보여드릴 옷은요, 블랙 앤 화이트예요. 아주 짧게. 네, 이렇게 어떻게 된 옷이냐면, 이렇게 그냥 티셔츠예요. 이거는 그냥 면으로 된 티셔츠에 여기가 그냥 트림으로 어라운드 넥, 이렇게 블랙으로 돼, 아니 화이트로 돼 있고, 단추가 두개 이렇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치마는 제가 블랙인데 랩스커트입니다. 이렇게 허리를 이렇게 랩을 해서 입는 건데, 허리는 약간 이렇게 해서 속에다 입으려다가 너무 배가 나와서 그래서 이렇게 입고, 여기는 이렇게 러플이 달려 있어요. 가장자리 쭉 이렇게 러플이 달려 있는 그런 스커트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백을 이제 하얀색이니까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이렇게. 그리고 신발은 사실 이렇게 하얀색 오픈된 슈즈를 신어도 좋고요, 캐주얼이니까. 아니면 뭐 블랙 조금 높은 거를 신고 싶으시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앵클에 끈을 할수 있는 이런 높은 구두를 신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이런 하얀 뭐 이렇게 맞춰서 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Oh, my foreign friend, I'm just introducing my outfit, black and white, and a white hat with some black t-shirts with white trim around my neck, and they have two button is point, and then I have wrap skirt with some ruffled bottom, and my handbag is like a white, like a just a short handle, just like this. And then my shoes is going to be a little black or white. So, but this is white open slipper kind, or this one, or you can have some kind of little high heel if you want to prefer some high heel. You can have this kind of black shoes like this. Okay, thank you. 예, so 오늘은 이걸로 소개시켜 드렸고요. 오늘 우리 씨는 제가 오케이, 또 가을이 되니까 씨가 자꾸 가을틱한 걸 읽고 싶어지죠. 그래서 오늘은 백석 시인님의 늙은 갈대 독백 중에서 몇 구절, 한 구절 반을 뽑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제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갈대를 오늘 이미지에 썼어요. 그 우리 신코코 채널 소개하면서 그 고양이 그 꼬리 같은 느낌이 들어서 갈대가 생각이 나니까 그 갈대에 대한 시가 생각났어요. 그래서 바람이 마을을 오면 그때 우리는 설계 늙음의 이야기를 편다. 보름밤이면 갈거이와 함께 이 언덕에서 달보기를 한다. 강물과 같이 세월의 노래를 부른다. 새우들이 마른 잎새에 올라앉는 이때가 나는 좋다. 예, 이게 갈거이라는 게 이렇게 옆에 이렇게 기어가는 개래요. 그래서 조금 오래된 고어라서 사실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갈거이 개또개 하니까 제가 또 생각나는 책이 있는데, 개가 아니고 그건 가재구나. 가재의 노래, 뭐 가재의 노래였나, 하여튼 그런 소설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그것도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은, 아주 미국에서 히트를 쳤던 아주 베스트셀러였거든요. 정말 재밌게 읽었던. 개와 가재는 다른데 왜 갑자기, 아, 가재가 노래하는 곳이구나. 예, 그 소설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우리 백석 시인님의 늙은 갈대 독백 중에서 조금 들으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뵐게요. White and Black입니다, today. 네. Bye.